청춘을 향해 슛을 던져라. 평균 연령 17세 10대 소년들의 유쾌한 선전 포고. 거의 농구밖에 안 했기 때문에 농구는 이제 저에게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심장으로 열정을 다해. 열혈 감독이자 아빠. 퍼펙트 농구를 위하여 허츠가 박시훈 부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 체육관. 10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훈련에 집중하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모르는데. 일켜! 알았어? 일켜! 이제 죽으러 많이 나가면 일켜! 연습마저도 실전시합처럼 진지하게 집중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인 박시훈 군. 팀원들이 많은데 퍼펙트 팀의 주장답게 한 명씩 자세히 소개 좀 부탁해요. 우리 팀 센터 이동근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 팀에 이제 높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믿음이 가는 아이인데, 시합 때 가끔 이제 어리머리를 좀 까가지고 좀 하는데, 하여튼 아주 든든한 친구입니다. 아 진짜 키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우리 팀 포워드 이기성이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아, 전 퍼펙트 포워드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주장을 맡고 있고, 이제 안에서도 이제 주장을 맡아야 되고, 이제 밖에서도 이제 팀이 막 죽어 있을 때나, 왜냐면 감독이 엄하셔서 애들이 풀이 죽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시합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제 뭐 힘 내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화이팅 너가 좀 역할을 이제 저도 해야 되죠. 만능 에이스 박시현 군은 3대3 농구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 길거리 농구로도 불리는 3대3 농구는 총 3명이 한 팀을 이루며 10분의 경기 시간 동안 먼저 21득점을 얻었을 경우에 승리하게 되는데, 현재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을 정도로 활성화된 스포츠다. 그리고 2018년 15개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명실상부 3대3 농구의 절대왕자 퍼펙터팀. 그런데 팀원들 모두 각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 퍼펙터팀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대회 나가다가 아는 형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아버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 작년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에 그 체육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슌이 아버님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들어오겠습니다. 네가 아마 늦어지니까 재근을 밀어던질 거란 말이야. 봐봐, 이제 봐봐. 이따 분명히 휴진은 이 패스미스 좋아. 박시훈 군의 아빠 이전에 퍼펙트 팀의 호랑이 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승아 씨. 지훈이가 그거 보고 드리블 치다가 툭 던질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이따 그러니까 내일은 연습게임 없다. 내일은 진짜 개인 훈련이야. 오늘은 앉아치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팀플레이 위주로 손 한번 맞아.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니저 형식으로, 저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좀 인색한데, 매니저 형식으로 같이 이제 애들 대회를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케어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훈이 농구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라든 기본기 위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기본기 위주로 중심으로 하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커리큘럼을. 열정만큼은 아이들에게 지지 않는다는데. 저기 만나서 뒤로 와서 또 사이드 스텝. 밤잠을 못 이루면서까지 박승아 씨가 짠 훈련. 그런 노력을 나는 터라 열심히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힘들진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독님이라는 그런 벽이 없기 때문에 편할 때도 있는데, 이제 확실히 아버님이시니까 더 힘들게 부릴 때도 있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훈련이 이어지고, 워낙 재능이 뛰어나 초등학교 시절 때 이미 성인 팀에서도 활약했다는 아들.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생계도 뒷전으로 하고 물심양면 서포터를 도맡았다.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구 전술이나 뭐 전략, 또 경기장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코치를 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요. 열정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구와 학업을 양립하느라 바쁜 아들을 대신해 참가한 발대식. 선수들의 사기를 도둑이 위한 연설이 어느새 끝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대식에서 돌아온 후 실전 연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퍼펙트 팀. 분위기가 어째 살벌하고만. 그럼
나. 형이 강호하고 재근이 나왔으면 어차피 골밑으로. 네가 막내까지 막아보고 재근이가 늦으니까 인터셉 막고 생각하고. 인터셉을 막고 생각하고. 나 강호 막고. 강호 맞는데 미수비 하지 말고 주선 들고 공간 주지 마. 그래도 던지세요. 던지니까 들어가서 점프하다가 해볼까. 시합에 앞서 몸을 풀고 실제 경기처럼 연습 경기에 나선 퍼펙트 팀. 쉽지 않을 듯 한데. 덩치와 키는 물론 몸무게까지 완전히 다른 성인팀과의 한판 승부. 제대로 실력을 보임수라 있을런지. 걱정하던 게 무색하게도 안정적인 팀워크를 보여주며 퍼펙트 팀이 점점 점수차를 벌여나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박시훈군. 빠른 돌파에 이어 슛! 그야말로 파죽지세. 아이고 역시 에이스다. 17-10. 인터벌 길게 잡고 봐. 진짜 봐. 그렇지. 마지막 것만 보라니까 자꾸. 실전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했던 연습 경기가 끝나고 박시훈군의 실력을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새 많이 늘었구나. 또 몇 개월 만에 보는 건데 또 그새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도. 키도 또 좀 풀어왔네 이런 생각도. 힘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아버님 대단한 만큼 시윤이도 대단해요. 왜냐면 그런 아버님을 계속 곁에서 묵묵하게 또 화려한 거 다시 받아들이고 가끔 보면은 진짜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강하게 큰 거 다 좀 느껴져요. 많이 힘들어요. 성인 그 고등학생인데 고1인데 성인하고 하려니까 많이 힘들어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인들하고 하면 또래랑 하면 이제 쉽다는 걸 느껴서 한번 이제 많이 느껴봐서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하고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이런 모습 좋아. 박시은 군이 잘할수록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건 역시 아버지 박승아 씨. 그냥 우리 애가 이제 농구를 하니까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한 면 할수록 이 3대3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가면 그냥 자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봐요. 보고서 뭐가 문제인가. 왜냐면 보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애들한테 했을 때 다음에 시합했을 때 그걸 고쳐져가지고 했을 때 그 쾌감.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농구에 살고 농구에 죽는 아버지와 아들. 힘들 텐데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대체 뭡니까? 네, 농구가 좋으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농구가 좋아서 그리고 시합을 뛰는 게 행복해서 하고 있다는 아들 박시훈 군.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애들 하는 걸 좀 보고 싶고. 제일 큰 소망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일 큰 소망인 것 같아요. 몸과 열정으로 가득한 퍼펙트 팀 승리를 기원합니다.